안녕, 럭키. 잠깐만, 왜 터치가 안 돼? 너무 화사하지? 우와, 신기하다. 잠깐만, 뭘로? 눈이 내리네? 아까 그 화사한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괜찮나? 응? 어? 잠깐만. 우와, 아니, 되게 많아졌네? 화사한 걸로 할까? 너무 화사한가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빼면 아니야. 있는 게 나아, 그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럭키들 안녕하세요. 너무 화사해? 모르겠어. 괜찮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랜만에 수담이랑 레아가 왔어요. 아이고. 럭키들 밥 먹었어요? 우리 밥 시켜가지고. 오랜만에 할까 해가지고 켜봤어요. 우리의 오늘 메뉴는 보여줘도 돼? 응. 야채 곱창, 응? 야채 순대 곱창과 곱창, 곱창과 곱창과 깔보나라. 맛있게 먹도록.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 댓글이 잘안 보여가지고. 8,000명이 거의 들어오셨어. 진짜? 이거 곱창 저번에 한번 똑같은데요? 아니요, 다른데요? 다른데요. 저번에 시켰을 때도 맛있었거든요. 맛있습니까? 우리 너무 오랜만인데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거의 한 일주일? 2주? 2주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맵다. 왜요? 매운맛을 시켰는데 맵네. 수담! 다들 식사를 하셨나? 여기는 4시라서 한 지금 저 점저? 네, 거의 거의 점저죠. 점저. 점심 저녁이에요. 헤헤. 안녕 이래. 안녕. What do you eat? 까르보나라. 깔보나라. 크림 파스타. 아키들 아. 내가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많이 매워? 매워 보이긴 해. 응? 괜찮은데? 그래요? 매운데? 아, 매워! 맛있다. 라키들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해피 런치 타임. 아, 매워. 온다. 온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갑자기 되게 추워져가지고, 활동 끝나니까. 활동 때 추웠었나?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건가? 그 정도는 안 추워졌지? 네. 맛있어요? 진짜 맵다.
아 근데 느끼하니까 어울려.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냐고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래? 회. 인정 인정 인정. 저는 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저는 제일 이게 못 고르겠어요. 이번 생일 때도 회를 먹었어요. 어 진짜? 무슨 회? 연어? 당연히 연어. 회. 아 뭐든 회지. 연어도 있었어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매일 달라요.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게 너무 없어서. 다들 뭐 하고 있나? 오늘 금요일이죠. 배고프대. 진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수다미는 먹방 이런 거 보나? 저 좋아하죠. 아, 진짜? 네. 어? 디타 언니가 먹방을 안 볼 거예요, 아마. 저도 안 봐요. 저랑 지인이는 안 보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머리가. 거기 몇 시야? 여기 지금 4시 2분이에요. 오후 4시. 4시. 4시 2분입니다. 우리 멤버들 우리 보고 있나? 보고 있으면 손 흔들어줘. 안녕하세요. 프리즈 헤이 라키. 하이 라키. 라키 라키 라키.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남은 한 2주? 3주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소담이? 저는 네. 그러게요. 언니 있어요? 저는 올해 못했던 걸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뭐가 있어요? 저는 악기를 올해는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팬들이, 팬분이 선호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우쿨렐레도 했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옷에도 맨날 그렸었고 되게 많이 했었고 책도 한 달에 한 권 읽어야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맨날 했었고 어제 어제 놓치지 않았어요? 그쵸? 맞아. 어제도 들리고 듣고 있었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나 머리가 너무 이상해. 아,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 머리가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요. 써도 돼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죠. I miss you예요. I miss you too예요. 아 하나 못했다. 뭐요? 제가 이번 영통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영어 실력이 좀 떨어졌.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번에. 그쵸? 이번에 좀 잘했었어.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잘하지 않았어요 저? 잘했어요. 영어 잘했어. 진짜 잘했었어. 맞아. 전에보다는 뭔가 말하려고
팔려고 했었어. 맞아. 이 영어 공부는 아 너무 어려워.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렵죠. 진짜 어려워. 여러분은 무슨 음식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food? 맞지? 응. What do you like food? 아무도 안 써줘요. 오예. 수단 왜 Will you marry me? 나중에 결혼해줄 수 있냐고? 안 돼요. 저랑 실버타운 가야 돼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실버타운 가야 돼요, 저랑. 라키도 같이 갑시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라키 같이 가요. 어디, 거기서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자. 오 뭐야 TMI 오늘 TMI 어 뭐예요 그 웃음은 뭔가요 TMI를 말하고 싶지만 네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말하면 안 돼요 살짝만 그럼 살짝 안 돼요 살짝만 응 제가 대학교 과잠을 입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 학교 과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저의 TMI는요. 저도 아니 다른 거. 저 TMI예요 오늘? 오늘? 뭐 있어요? 오늘 언니가 보라색깔 렌즈를 꼈는데 보라색깔 마스크까지 껴가지고 어 맞아 얼굴이 완전 보라색이었어요 내 안은 보라색이었다 보라색 여자였다 아 맞아 다 보라색이었다 아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게 있어요. 뭐지? 디타는 안 보고 있겠지? 곧 있으면 디타 생일이잖아요. 선물 뭐 주면 좋을까요?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야, 디타는 안 보고 있을 거야. 디타 선물 프레젠트. 아까 전에 저희들이 고민했거든요. 뭐 주면 좋을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하면 좋을까요? 작년에는 뭐 줬지? 이불! 라푼젤 이불 세트 수상이 뭐 줬어? 저는 운동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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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줘야 돼 진짜 너무 어려워 아 맞다 저 수다미한테 속옷 안 줬어요 맞아 맨투맨 사줬어요 맨투맨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페네즈에서 아 진짜? 커플 속옷 샀냐고 안 샀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그러면은 우리 서로를 지켜주자고 나 그 말 있었는데 디타 생일선물 디타 생일선물 진짜 뭐를 해야 되나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Please give me one.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나도.
라면 먹고 싶다.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요, 언니는? 하, 이것도 진짜 하나를 고르기가. 예전에는 너구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두꺼운 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열라면. 열라면 맛있지. 맛있지. 나도 열라면 좋아해. 열라면도 좋아했고, 육개장도 좋아하고,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없지. 하나는 못 고르겠지. 못 고르겠다. 그러니까 참깨라면 좋아. 참깨라면도 맛있어. 참깨라면은 컵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아, 라면은 사랑이지. 맛있다. 어제도 주로 파스타 먹었는데 맛있네. 진짜 맛있다. 요즘 제가 크림 파스타 좋아했는데 어제 바질 파스타인가?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근데 오일 파스타, 바질 파스타 이런 거고. 하지만 크림 제일 맛있긴 해요. 난 진짜 오일 내가 사 먹은 적 없어요. 진짜? 거의 크림이지? 나도 그랬는데. 아니면 로제?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진짜? 아 여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쿠친 따까무. 귀여워. 일본 음식? 나 일본 음식 좋아. 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음식은 저는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렵다. 일본 음식 스시. 역시. 똑같아. 나 똑같은 거 봤어.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이요? 찐빵! 아! 난 겨울하면 찐빵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저는 겨울 음식 잔치국수, 우동. 맛있겠다. 따뜻한 거지, 진짜 따뜻한 국물. 국물. 칼국수. 해물탕. 해물탕. 겨울 음식이 뭘까, 근데? 우라미. 우라미? 불렀어요. 죽여준이 레아짱 밑에만 수업 중에 우리 보고 있대요. 응? 진짜? 우리 소리 안 들려요? 죽여주? 아직 녹음 안 했어. 아쿠친 따까무. 녹음해요. 아쿠친 따까무. 애니메이션 저 하이큐 보고 맨날 울어요. 아, 그 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데. 저 열정적인 그런 내용 좋아하나 봐요. 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좋아해요. 라쿠. 아 그거 좋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 너무 멋있어. 멋있어. 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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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하쿠 짱? 응? 깜짝 놀랐죠? 우리도 놀랐어요 지금. 잠깐만. 아 이렇게 됐었나? 맞아? 죄송해요. 지금 지진이 왔어요. Can you speak Japanese? 하쿠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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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상. 아 우리는 항상 지진이 와. 그니까. 원피스. Yes, 원피스 굿. 봤어요.
원피스에 누구 나오죠? 어? 원피스가 나오나? 와 진짜 너무한다 그쵸? 원피스를 모른다니. 왜요? 모를 수도 있죠. 알려주면 되죠. 저 코난은 좋아해요. 여러분. 아 코난 재밌었지. 코난 봤었지 나도. 코난 만화책도 있어요. 맞아 맞아. 전 만화는 진짜 엄청 많이 봐가지고 또 다 알 것 같은 게 뭐가 있지? 아따맘마. 아따맘마도 알지. 도라에몽. 도라에몽도 알지. 뭐 피카츄. 키티. 헬로키티. 헬로키티. 근데 헬로키티는 그냥 뭔가 내용이 없잖아. 맞아. 그냥 캐릭터죠. 캐릭터. 응. 아 너무 예쁘다. 언니 플리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Do you like 미고렌? Yes, I like 미고렌. 미고렌 and 나시고렌 good. 미고랭이 면인가? 응. 나도 미고랭이 더 좋아요. 안경 좀 올려? 네. 아 근데 레아 언니 안경이 잘 어울린다. 전 진짜 안경이 안 어울리거든요. 안경 많아요 저. 한때 자주 썼었는데 화장 안 하고 갈 때. 진짜 안경이 안 어울려요. 후타이토모 카와이 스기르. 둘 너무 귀여워. 카와이. 카와이가 귀엽다 뜻이죠. 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시간에 수업 중이면 되게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4시인데? 근데 저는 5시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 아 진짜? 나 기억이 안 난다 벌써.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들 많이 드셔야 돼요. 하이 수담배와 하이. 프리즈 아쿠친타카무 아쿠친타카무. 어 어디 갔지? 뭐 먹고 있어? 우리 파스타랑 순대 야채 곱창 먹고 있어요. 가로로로로로로로. 소치라와 난지데스까? 요지데스. 보치모 요지 19분 요지 20분 데스. 20분 데스? 응. 몇 시니에? 일본을 너무 가고 싶다. 일본 가고 싶어. 일본 기타이 데스. 최근의 일본의 류고?とか 知りたいな.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너무 궁금해 뭔지. 하이 언니. 하이. 하이 하이 하이. Please say. 아 너무 가버렸어. 가버렸구나. 나이스 나이스. 응? 엉덩이 하는 개냐 두 개냐. 그때 언니는 두 개라 그랬죠. 네. 전 한 개라 그러고. 그냥 한쪽 엉덩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두 개 있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Today's my birthday! Happy birthday! 12월. 어떤 노래 좋아하니?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한번 볼게요. 요즘, 잠시만요. 저, 샘킴 선배님 네. 노래 중에, 뭐였지? It's your였나? 아 알아 알아. 알아요? 응. 그 노래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어. 저는 라켓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봤는데 최근 이거 들었어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알죠. 완전 좋아. 가사가 진짜 대단하잖아. 손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 진짜 힘들 때 들으면 맞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언니 만뚤 최고. 나 되게 도둑 같다. 계속 음식 뺏어 먹는 도둑 같지 않아요? 뒤에도 조용히. 아 너무 웃겨. 미즈키 오빠? 나도 오빠가 됐군 드디어. 근데 언니 성격도 약간 남자였으면 진짜 멋있을 성격이에요. 그래? 응. 그렇답니다. 수다미가 남자였으면 상상이 안 간대 그거는. 그쵸? 뭔가 이제 상상이 안 간다. 전 남자였으면 멋있죠. 거기부터 이미 탈락이야. 왜요? 남자였으면 상상이 안 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 수다미가 남자였으면. 남자였으면 완전 멋있죠. 수다미가 남자였으면 약간 힘은 은근히 세. 맞아. 힘은 세. 그리고요? 근데 겁은 많아. 아이. 아니야. 근데 겁은 많은데 해내. 우리가 그 이야기 했나? 그 벌레 사건? 그 나방 사건? 이야기 했나? 어딘가에 했나? 어디서 했나?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수다미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 그 잡은 진짜요? 모습이. 저 한 40분 동안 나방과 파티를 벌였죠. 근데 그 나방도 진짜 이따만 그렇게 컸나? 컸어요. 엄청 컸어요. 왕나방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따만 했어. 500원짜리 동전 알죠? 아 맞아. 진짜 그만했어요. 근데 진짜 언니도 멋있어. 언니도 못 잡았잖아요. 나 절대 못 잡지. 근데 수다미가 그걸 해내더라고. 맞아. 아 너무 웃겼어 그때. 저희가 시체 처리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맞아. 어떻게든 잡긴 잡았는데. 맞아. 공책을 던지고. 맞아. 그다음에 막 그 대걸레 아시죠? 맞아 대걸레. 봉으로. 봉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해가지고 잡았죠. 맞아 멋있었어. 나는 그거조차도 못했어. 다가가지 못했어. 맞아. 아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서 잡고 시체 처리는 이제 매니저 매니저님이 다음날에 와주셔가지고 네, 그것까지는 그치 근성 인수담 박수.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멋있어. 근데 나 남자였으면 난 멋있을 것 같아. 약간 츤데레 스타일일 것 같아 왠지. 저요? 어 맞아. 그치? 그게 왜냐하면요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애교가 없다 그러거든요. 맞아. 아니 제가 막 귀엽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 그렇게 막 안 한대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저는 귀엽다는 얘기를 락키들과 우리 멤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지 원래는 잘 안 들었어요. 그 약간 밖에서는 애교가 없나 봐요 제가. 어떤 스타일이에요? 멋이야 카리스마 스타일인가?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저도 나름 애교 부린다고 애교 부렸거든요 친구들한테. 내가 친구 시선이랑 다른가? 그지? 우리는 친구들의 애교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네. 수다미보다? 네. 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와 신기하다. 근데 언니 제가 언니한테도 애교 막 안 부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투나 그런 게 있어. 어떤 언니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런가? 어. 그게 있어. 절대 내가 하지 않는 그런 말투. 있어, 있어. 너무 귀여워. 응? 아, 룸투어 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 룸투어 노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네. 그 저희 다른 멤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맞아. 마 프라이버시.
안 됩니다. 어, 수남이가 남자면 멋있었어. 남자, 여자들이 좋아했듯. 응, 진짜로? 그럼 남자였어야 됐네. 아니야, 지금은 여자니까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여워. 진짜. 그,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만 말해야겠다. 없는 걸로. 뭐야. 아닌 걸로. 거기 눈이 안 왔어요 아직. 근데 어? 왔다고 하지 않았었어? 근데 그날 하루 왔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지. 봤나? 나 보고 싶다. 첫눈. 첫눈을 맞고 싶다. 진짜 눈은 못 봤어요 아직. 그 제대로. 그 작년에 진짜 많이 왔던 거 알지? 기억나? 어, 그랬던 거 같아요. 엄청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 응? 수올서준? 그 뭔데? 그 여신강림이라고 웹툰이랑 드라마 못 봤어요. 봤어요? 네, 저는 끝까지는 못 보고 그럴 수 중간 있어요? 중간 봤는데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둘 다 너무 잘해주잖아. 나 아예 몰라 안 봐가지고. 요즘 밸런스 게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수업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또 서준이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밸런스 게임 재밌는 거 있었는데. 뭐야? 제가, 그럼 제가 수담이한테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질문. 자. 심심한 천국, 쾌락이 있는 지옥. 하지만 지옥이야 거기도. 그러면은 천국인데 뭐 혼자 있을 수도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근데 고통 없는 거지. 천국이니까. 지옥이면 고통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너무 어렵다. 저는 하나 더 살까? 자자자자 너무 너무 진지합니다. 아니 저 이거 잘 못 골라요. 아니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긴 심심하다고 쳐. 그래 거긴 오케이. 그러면 지옥에서는 언제 괴롭고 언제는 쾌락이 있어요? 모르죠. 그걸 모르면 나는 못 꼽지. 아니 그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 아 나 단순하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 아 단순하게 자 내가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라고요? 응. 아 단순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나는 알겠어. 오케이. 하나 둘셋 쾌락이 있는 천국. 우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면서요. 그래도 나는 지옥. 왜냐면 지옥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 다 같이 아픈 게 나. 그래? 난 심심하더라도 천국 다 같이 갈래. 다 같이 아닐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이건 되게 쉬워요. 산에서 먹는 라면, 바다에서 먹는 라면. 아, 이건 쉽다. 어려운데? 아니 먹을 거에는 어려운가 봐요. 아 이거 예. 네. 아 둘 다 너무 좋은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간가? 네. 하나 둘 셋. 산에서 먹는 라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야? 아니 왜냐면 산에서는요 라면을 먹으려면 그걸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을 들고 가야 되고. 거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는 팔아요. 걸로 팔아요. 아 왜 골랐으니까요. 자. 머리카락이 풍부한 대신 평생 머리 감지 않기. 머리카락은 풍부해. 하지만 평생 머리 감지 않기. 그... 또 하나는? 네? 대머리로 평생 살기. 가발 쓸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안 돼요. 가발 안 돼요.
아, 카메라 착용 금지자 써 있어. 아, 진짜. 그러면 네. 머리는 풍부하지만 대신 평생 머리 감지 않기. 대머리로 살기. 하나, 둘, 셋. 대머리로 살기. 하나, 둘, 셋. 대머리로 살기. 어, 나도.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도. 머리를 안 감으면 하루만 안 감아도 얼마나 나도. 충격적인 몰골이 되는데. 어, 그다음에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질문이. 왜요? 이거는 만점 받을 때까지 수능 보기 vs 군대 10년. 모르니까. 맞아, 맞아. 와, 이거 재밌다. 응? 왜요, 왜요? 자, 코털 많은 남친. 곁털 많은 남친. 하나, 둘, 셋. 난 고를 수 있었다. 곁털 많은 남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이런 질문이 있구나. 아. 숨겨진 자식이 있는 남자 vs 이혼만 세 번 한 남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숨겨진 자식이 있는 남자 이혼만 세 번 한 남자. 간다. 하나, 둘, 셋. 이혼만 자식이 있는 남자. 오, 그렇군.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기네. 자, 초능력을 얻는다면 5초 후에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 vs 5초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하나, 둘, 셋. 5초 전에 과거. 나도 맞아, 실수했을 때 그게 나거든. 저 미래는 굳이 뭐 그때 생각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평생 동안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평생 동안 얀치 안 하기,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그럼 난 양치 안 하기. 나도 양치 안 하기. 아, 이거 재밌는 거 진짜 많네요. 어, 양치 안 하기 아니지, 샤워 안 하기지. 양치 안 하긴 나 못해. 아, 못해. 샤워. 나도. 아, 그니까 평생 동안 얀치. 양치 하기. 하기. 맞아, 얀치 하기를 하기입니다. 어. 여러분, 5분 전도 근한 토크하고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저희랑 놀았나요? 우리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근데 진짜 도둑 같지 않아요? 진지하게. 그런 거 할까요? 캡처 타임? 하지 마요. 해도 돼요. 도둑 같지만. 도둑 컨셉으로 할까? 네. 하나, 둘, 셋. 와, 무섭다, 나 진짜. 하나, 둘, 셋. 이게 뭔 컨셉이야? 라키들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진짜 이런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고 항상 말했죠. 몇 시간을 떠들어요. 맞아. 여기에 딱 앉아요, 여기에. 이 식탁에 딱 앉아서 어두워질 때까지. 가지 마! 나도 가기 싫어. 저희도 가기 싫어요. 사랑한다는 건 말해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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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부글부글하네. 배부르다. 진짜 가기 싫지만 저희는 슬슬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락키.
기, 우리 또 조만간 만나자. 또 밥 먹을 때 킬게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수다 떨어요. 혼자 많이 먹는 분들도 있으면. 저 재밌죠? 다시 포즈를 취해주세요. 어, 하트처럼 보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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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좋아! 그럼 여러분, 또 조만간 놀러 올 테니까 갑자기 또 올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